끝까지 전화 안 받고 싶은 남자 권수희의 이야기를 만나보죠. 교통사고 제보 전화라는데 말입니다. 그럼 교통과 돌려야지. 장난 전화야. 장난 전화. 그렇게 전화는 끊었는데 너무도 익숙한 벨소리. 그때 그 죽은 남자 벨소리 아니야?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 소름 돋는 한 남자의 등장. 너를 씹어? 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야, 왜 그래요? 실컷 때릴 거 다 때려놓고 갑자기. 그거 아니냐? 잘못 본 거야? 아, 미안해. 아, 나 내 돈 갖고 튄 놈인 줄 알고. 아, 반장님. 우리 저 감찰관 정보 줬던 박상민 경입니다. 이거 완전 갖고 노는 것 같은데 계급 떼고 서론 떼고. 너 원하는 게 뭐야? 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말이다. 이광민과 좋아. 이유는 묻지 말고. 야, 근데 어떡하냐? 나 진짜 광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 그렇게 끝까지 모르쇠로 읽어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순순히 가져오란다고 가져오면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안 되고 놈은 내 상대도 안 된다 생각해 한방 제대로 날리죠. 아우, 주먹을 맞아도 이렇게 아프네. 차에 친 우리 광민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건수의 뼈를 때리는 장민. 도발은 계속되죠. 야, 나오라 책임. 얕잡아봤다 큰코 다치는 아주 좋은 예. 고건수 창민의 덫에 제대로 걸린 듯한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퀵배송 서비스를 자처하니 결국 어머니 무덤까지 파고만 건수. 분명히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상황을 뒤집기 위해 그는 창민의 치부를 찾아야만 하고. 죽기 전 난 상처 같은데 왜 총을 들고 가냐? 죽어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진짜 살인범은 창민이란 건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사건. 끝났다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끝장 하드코어 범죄 액션 스릴러 영화 끝까지 간다였습니다. 한편 끝을 본 사나이 수열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야! 네가 거기 왜 뛰어들어? 네가 뭔데 거기? 어떻게 된 거야? 나 왜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요. 가스 폭발부터 추락까지 모든 상황이 이해되진 않지만 오순경도 구출됐음을 확인하고 안심하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오늘 아침 우경태 그집 물탱크에서 칼이 하나 나왔는데. 우경태 지문? 정유나 혈흔이 검출됐다네. 우리도 지금 막 국과수에서 오는 길이야. 사건을 덮지 못하니 오순경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놈들의 계략.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뒤집을 놀라운 제보 하나가 들어오죠. 얘기 좀 해. 정윤아, 죽은 민수 선배 정보원이었어. 뭐라고? 얼마 전 수열이 조사했던 경찰 사망 사건과 이번 실종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누군가를 쫓던 민수 선배가 죽었고 민수 선배 정보원인 정윤아도 죽었고. 이거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목걸이 본 적 없어? 정윤아가 갖고 있던 건데 이 안에 카메라가 있어. 이거부터 찾아야 돼. 그 이야기에 혼란스러워지는 수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열의 업무는 이 사건을 덮는 것이었기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때 갑자기 멈춰버리는 엘리베이터. 게다가 마구 흔들기까지. 살려주세요! 다행히 엘리베이터 밖에 누군가 도착해 있죠. 아, 기사님!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까꿍! 내가 그렇게 지난번에 화마 속으로 수혈을 밀어놓던 그 헬멧남!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뛰어내고! 이번엔 추락을 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 수준! 와, 진짜 저 세상 고속열차 여러 번 타게 만드네.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놈이 이번엔 수혈을 도시내 형제와 연루된 조폭 사무실에 데려가죠. 치킨 벌써 왔니? 아니요. 너 뭐냐고 이 새끼. 치킨 얘기는 이분과 상담하세요. 빨간 양념 살짝 버무린 듯한 의상으로 놈들 얼굴에 붉은 자국 제대로 내주는 이분. 상담에 불태우는 사이 이들의 아지트에서 동료 경찰이 말한 목걸이를 찾아야 하는 수열. 찾았다. 그리고 그 속에 탑재된 진실의 영상. 죽었냐? 네가 죽을 짓을 한 거야. 알아? 네가 죽을 짓을 했다! 정윤아는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됐음을 알게 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살인자인 도의원은 재선에 성공하고. 도의원 1번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어서와 유경감. 이제
유경정입니다. 수혈은 진급에 성공. 아 진짜? 진실을 덮고 성공을 택하기로 한 건가? 이 상황 덕분에 드라마 제목 중 배드는 알아먹겠는데 크레이지는 뭐지? 어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 기분이 쎄한데. 아니 왜 저리? 누가? 누가 집은 나 불러? 재선 성공 우연 까버리는 이 헬멧남 때문에 크레이지가 붙은 건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공개되는 이 작품이 배드앤크레이지인 이유. 사실 우리가 봐왔던 헬멧남, 그토록 수혈을 괴롭히던 헬멧남이 야가 갸고 갸가 야인 상황이더란 말이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수혈의 이야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본방사수 해보시길. 드라마 배드앤크레이지였습니다.